저는 2019년 1회차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합격한 수강생입니다. 저는 현재 대학을 휴학하고 여러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 주변 지인 중에 소방안전원에서 일하시는 분의 권유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작년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실기에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만에 붙었는데 올해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. 이번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관현도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상중하로 나누자면 하 정도로 생각됩니다. 실기시험의 경우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해당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현도 위주로 공부한 것이 큰 것 같습니다. 필기는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회 독하였고요. 실기의 경우는 20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1회 독한 다음에 다시 10년도부터 2회 독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모자라서 15년도까지만 2회 독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. 우선 저는 필기시험의 경우는 전 과목의 강의를 한번 쭉 수강했습니다. 저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 전기 일반 과목은 제겐 익숙하여 관현도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만 선택 수강하였습니다. 실기시험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문제 쓰고 답 쓰고 문제 쓰고 답 쓰고 문제 쓰고 답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관현도 문제를 처음 풀 때 처음 보는 이제 단답형 문제들을 체크해 놓고 나중에 문제와 답을 핸드북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점심 먹고 밖에서 공원에서 산책할 때 수첩을 펴고 중얼중얼 외우면서 다녔습니다. 나중에는 아래 답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문제 보고 답을 떠올리려고 머리를 쥐어 짜냈습니다. 쥐어 짜내다가 답이 딱 생각이 나면 확인해보고 맞았으면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틀렸으면 체크 이렇게 빨갛게 체크를 해놔서 나중에 이 문제는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. 그 머리를 쥐어 짜내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실기시험장에서 실기 문제를 보면은 거긴 답이 안 써져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짜내서 머릿속에서 그 문제만 나왔을 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바로 김상현 교수님입니다. 제가 처음 배우락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에서 김상현 교수님의 외울 건 외우고 버릴 건 버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. 기사 자격증은 60점 통과이고 꽈락만 나지 않으면 합격이므로 틀릴 것은 틀려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제 학습 스타일과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. 단 외울 건 확실하게 외우고 나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건 당연하겠지요. 그리고 암기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. 예를 들어 빨리 사시오, 구호, 삼치로 이런 거는 진짜 제가 평생 동안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김상현 교수님, 안녕하세요. 제가 필기와 실기시험 공부 중에 모르는 부분을 교수님께 질문에 남기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응원의 메시지까지 건네주셨는데요. 정말 그 덕분에 제가 합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공부할 때 슬럼프가 오면 친구를 만나서 맥주를 한잔 하곤 했습니다. 그러나 절대로 술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. 다음날 공부할 때 지장이 생겨서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.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 많이 하시고 또 이 자격증을 한 번에 못 따면 이제 제가 돈을 못 벌어서
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집중력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까지는 시간이 좀 빠듯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주말도 없이 독서실 나가서 공부했습니다. 아침에 아침 먹고 나가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11시인가 그때까지 집에 안 오고 공부했습니다. 네. 제 영상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제 부족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